전문가들은 장 막판까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있을지 전문가들의 시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장 중에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FSN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 모바일 광고 플랫폼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국내 최대 모바일 광고 플랫폼의 카올리라고 하는 쪽을 이제 상용화시키다 보니까 모바일 광고와 관련된 쪽의 핵심적인 회사다라는 쪽으로 많이 알려졌었고요. 게다가 이제 해외 쪽에 진출도 잘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에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자회사와 함께 네트워크를 보유하다 보니까 관련된 모바일 쪽에 집중되는 이런 광고 쪽에는 강점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어졌는데 최근에 아바타2의 흥행과 함께 그에 따른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특히 아바타2가 흥행하면서 나중에 이를 이제 유통하는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알려져 있었는데 자회사가 온라인 광고 대행사 이제 마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월트 디즈니와 같은 국내외 브랜드 쪽에 온라인 마케팅을 대행한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약 한 1시간 전쯤에 회사에서 공시를 했었죠. 우리는 디즈니와 관계가 없다. 디즈니 쪽에 대응하는 업무를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들로, 즉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모멘텀이 꺾였다라고 하게 되면 보기가 힘들겠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하지 않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이런 관점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했던 요인들이 사라졌다. 투자의 요인들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작년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또 부진한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모멘텀이 많이 악화됐다는 관점 쪽에서 신규 매수도 그렇고 보유하셨다면 일단 정리 쪽에 무게를 맞추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또 공시가 나오고 나서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FSN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관심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솔리드, 그러니까 오늘 통시장 비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했어요. 그 중에서도 솔리드가 한 8%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방형 무선 접속망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하고 북미 지역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5G를 서비스를 하려면 이게 전파가 수신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많은 기지국이 필요했죠. 근데 그 기지국 설치할 때 뭐 중국 기업이 하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 이들 기업들이 퇴출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오픈랜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기지국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이 신호를 좀 다변화시켜주는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솔리드의 매출을 상당히 늘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력 시장인 미국의 DAS 관련해서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DAS라는 거는 무선 수신을 다중화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 시즌에 대한 어떤 진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어쨌든 연말, 연초로 갈수록 이런 그 5G 관련된 투자는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11월 한 달 상당히 잘 올라왔었고 한 2주 정도 기간 조정을 주면서 오늘 양봉을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